굿모닝, 엘마 단나 굿모닝. 다니 분유 타러 갔다 왔는데 제가 뒤돌아섰다가 다시 다니 딱 보는 그 한 3초? 2, 3초 사이에 이렇게 앉아버렸어요. 이제 완전 안기 선수예요. 아침에 깨우러 갔는데도 다니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엄마? 배고프지 나? 13시간 됐어 밥 먹은지. 그럼 엄마 줄게. 엄마 먹자? 알았다. 다니 너무 예쁘다. 곰순이 토돌이에요. 남편이 왜 곰돌이냐 그래가지고 곰순이 토돌이로 하기로 했어요. 다니 예쁘다. 하이어브. 제가 원래 맨날 여기에서 택배를 풀었는데 요즘에 여기에서 택배를 푼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니가 막 달려오기 때문인데 지금도 저를 약간 미소를 띠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막 달려올 것 같아. 영양제 구입했는데요. 혹시 육아하시는 분들 영양제 챙겨 드시나요? 이거 완전 필수입니다. 제가 진짜 강추드린 영양제 두 개 있는데, 안 그래도 방금 친한 언니도 지금 육아하는데 다니랑 한 두 달 정도, 다니보다 두 달 정도 느린 아가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안 그래도 방금 카톡하면서 제가 강추했거든요. 하나는 이거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효과 대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드셔도 되긴 하는데 얘는 뭐냐면 아르게이지라고 아르지닌인데 제가 저번에 친한 언니 공구로 아르지닌 산 거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를 드셔야 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동생이 이번에 제가 친정 갔다가 사줘가지고 먹고 있는데 동생 말로는 대부분의 아르지닌이 3000mg이래요. 근데 이건 6000이거든요? 아르지닌이 이걸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고용량? 어쨌든 6000을 섭취해야지 빨리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제 돈으로 샀던 거 먹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꾸준히 먹어야 효과 있나 싶었는데 이거는 6000이라서 확실히 효과가 바로 느껴지고 그냥 갑자기 에너지가 막 넘쳐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먹고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지? 나 좀 에너지 차는 것 같은데? 좀 오늘 컨디션 왜 괜찮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도 빨리 떠지고 되게 개운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아르지닌의 효과 같아요. 이거랑 하나는 이건데 비타민C 메가도스예요.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 하루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해도 다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권장량의 몇 퍼센트지? 1111%인 건가? 하여튼 이 메가도스를 먹으면은 몸에 활력이 꽉 채워져요. 제 생각에는 아르지닌이랑 비슷한 효과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르지닌도 비타민C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500%예요. 근데 이건 1100%? 막 이런데 저는 이것만 먹을 때도 있고 얘랑 같이 챙겨 먹을 때가 훨씬 많아요. 얘는 아르지닌은 무조건 공복에 섭취하셔야 되고 얘는 밥을 먹고 식후에 섭취하시면 되거든요.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돼서 엄청 편하고 남편은 회사 다니고 육아하느라 남편도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공복에 이걸 꼭 먹어요. 이제 없으면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막 모든 피로가 사라지거나 막 안 피곤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충전돼요. 근데 그게 육아하거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내 돈 내 산. 이건 동생 돈 동생 산. 동생이 사준 거고 이거는 제가 계속 구매해서 먹고 있는 건데 원래 메가도스는 제가 가루로 된 걸 해가지고 물에 타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해가지고 이거가 아이허브 있길래 이거 사서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되게 빨리 먹어요. 남편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얘를 헐. 네 개나 샀어요. 이용? 나두개산줄 알았는데 네 개나 샀다니? 이걸 네 개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 유산균인데 제가 아직 유산균에 정착을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 한 달밖에 안 먹었어가지고 유산균은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사봤어요. 어때? 어때, 다나? 장난감 마음에 들어요? 오늘 다니 문센룩이에요. 귀엽죠? 다니 이 모자. 그래도 이런 약간 화이트랑 베이지류에 씌우니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귀엽다. 엄마랑 가자. 귀여워. 다나, 오늘 너의 포인트는 양말이야. 아니 공주 아니야 공주? 아니 공주다. 다나. 다니야. 어? 애기?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이게 뭐지 울것 같아. 지금 참외 먹고 있거든요. 참외 한 조각 엄마 딱 집는 사이에 다니가 앉았네. 엄마 다니 앉는 거 찍고 싶어.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데. 카메라 계속 들고 있어야겠어. 아 귀여워. 햇빛이 비쳐요 좀. 아 귀여워. 다니는 앉았는데도 되게 조그마네. 오, 책이 좋아요. 저러다가 또 자기가 할거 없으면은 그냥 엎드려서 또 놀아요. 오, 약간 엎드릴라 하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렇게 해서 발을 뒤로 뺀 다음에 엎드려요. 집이 아주 엉망이지만 택배를 뜯어볼게요. 저기 다니가 있는데 일로 올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니 오니까 치워야겠다. 제가 다니 그 입는 실내복 중에
파랑 색깔 세트 아떼아떼 거 엄청 만족한다고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떼아떼에서 또 봄 신상으로 가디건 세트가 출시가 됐거든요. 이걸 샀는데 다니는 완전 베이비 사이즈라 바로 배송이 없어가지고 프리오더로 받아서 진짜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핑크색, 연핑크랑 아이보리 크림 색깔을 샀거든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게 가디건 세트를 사면은 세트인 게 가디건만 있는 게 아니라 바지도 같이 있어요. 아, 다나! 안 돼! 엄마 이거 하고 있잖아. 이렇게? 예쁘다! 제일 작은 사이즈 샀거든요. 가디건이랑 바지. 일부러 이거는 고른 게 이거에다가 단이 아떼아떼 거 블루 색깔 하이 입혀도 예쁘고 안에다가 블루 색깔 내복 입힌 다음에 위에 가디건으로 오픈해서 입히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하나 했고요. 귀엽죠? 그리고 이게 전 사실 엄청 기대되는데 얘는 일반적인 크림 컬러인데 흰기 도는 크림이 아니라 약간 노란기 도는 크림 컬러라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연핑크 색깔인데 다니가 이런 색깔이 되게 잘 받더라고요. 그 남자아이인데 이런 핑크 옷 입히고 싶은 거 아시죠? 다들 나만 그런가? 이걸 샀는데 얘도 똑같이 바지랑 세트예요. 근데 여기다가 위에 이거에다가 이거 아까 산 거 크림 밑에 하이 이렇게 예뻐도 예쁠 것 같고 그죠? 이렇게도 예쁘죠? 그리고 위에 크림 색깔 상의에다가 밑에 이거 입혀도 예쁠 것 같고 바지 그리고 블루 색깔도 이 안에다가 열고서 입으면은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안 입지만 애들은 약간 그렇게 보색 대비로 입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내 눈에만 다니가 예뻐서 그런가?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거는 가디건 세트니까 약간 외출복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해요. 내복보다는. 문센 갈 때 이거 입히고 다니랑 벚꽃놀이 갈 때도 이거 입힐 거예요. 근데 사실 입힐 옷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봄 쇼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안 살라고 했는데 사실 안 살 이유가 없고 그냥 애기 옷 사면 아깝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는 단이 진짜 많이 입히거든요. 주말마다 외출할 때마다 입히니까. 그리고 이번 이 택배는 보나츠 거예요. 보나츠도 아떼아떼랑 마찬가지로 바로 배송이 있고 프리오더가 있는데 프리오더 걸린 게 한 개인가 두 개 상품이 프리오더 걸렸고 나머지는 다 바로 배송으로 받은 거예요. 아! 일단 이거. 이거는 바람막이거든요? 예쁘죠? 이게 다니한테는 지금 사이즈가 좀 커요. 원래 2X 스몰 사야 되는데 이거는 X 스몰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바람막이는 좀 커도 괜찮을 것 같고 봄, 가을에 진짜 유용하게 입힐 것 같은 거예요. 한여름에도 추울 때 입히면 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세 개는 저희 가족 패밀리 룩이에요. 너무 귀여워. 보나츠가 어른 옷도 판매한다고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애기 옷 파는 브랜드에서 어른 옷이 질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애기 옷이랑 같은 원단을 쓰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고 탄탄해요. 이게 다니 거거든요. 야, 너 진짜 조그맣다, 다나. 애기야. 에? 아, 다니한테 거의 긴 바지인데? 그리고 이게 다니 거고, 이거 약간 핑크 들어간 게 제 거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다니 거가 이 색이어도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약간 타올 재질로 된 반바지인데, 이건 제 거고요. 이건 남편 거. 확실히 더 크죠? 다니 거. 아, 마음에 든다. 너무 기대돼요. 여름에 이거 입을 생각하니까. 다 같이. 이거 입고 제주도 갈까, 우리? 다나? 어디 갈까? 놀러 다니자.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뽕뽑을 아이템일 것 같아요, 내년까지. 끝! 다나! 다나, 여기 봐봐. 뭐야? 안 돼요, 안 돼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빨리 세탁해서 다니 입혀야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 거기까지 손이다, 이제. 힘이 진짜 세졌어, 애기가. 단나 엄마 꼬꼬 틀어줄까, 오랜만에? 꼬꼬? 봐봐. 꼬꼬 틀어줄게. 단이 꼬꼬 안 본 지 오래됐지? 다나 발 왜 들어? 발 뭐야? 발 왜 들어? 발 내려와. 너 복근 생기겠다. 아~ 아빠가 아. 다니 사랑한대. 다니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낮잠 1을 눕혔는데 뒤집고 막 앉더니 못 자가지고 제가 다시 눕히러 갔는데 울더라고요. 한 3-4분 동안 계속 울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금 놀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재우려고요. 가끔씩 이렇게 다니가 자기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치? 우리 다니 안 데리고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옹알이 폭발해 엄청 열심히 놀아요. 거의 막 키즈 카페 와서 뽕 뽑고 가는 듯한 느낌으로 다 만지면서 놀아. 아 귀여워. 어? 다니가 슝 하고 앉았어? 어 그랬어 레기가? 근데 엄마가 막 자라 그래가지고 힘들었지? 어, 조금? 얘 괜찮아? 다니가 어제 보통은 새벽에 몇 번 깨고 혼자 놀다가 자는데 어제는 캠을 보니까 하나도 안 깼더라고요. 이렇게 푹 잔 날은 낮잠을 되게 좀 늦게 잠들긴 해요. 다니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다니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다니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 엄마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다니 130다 먹었어요. 요즘에 사실 밥 먹이는 게 예전처럼 엄청 쉽진 않은데 다니가 지금 살짝 먹태기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분유를 하루에 600 후반대 먹었는데 지금 한 100 정도 줄어서 500 후반대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은 양은 똑같아요. 130g 정도? 똑같이 먹는데 대신 예전엔 꿀떡꿀떡 막 엄청 잘 먹었다면 지금은 제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10판은 먹일 때는 10판을 먹일 땐 입도 엄청 잘 벌려주고 좀 칭얼대지만 숟가락을 갖다 주면 입은 다 벌려요. 대신 제 거를 주면은 입을 아예 안 벌리고 꾹 닫고 있죠. 맞지? 그리고 오늘 메뉴는 한우 배죽이었고 한우 배죽에 제가 만든 소고기 추가해가지고 130g 정도 먹였어요. 물? 다니가 자꾸 먹어야지. 옳지? 물 먹고 싶었구나. 물 먹고 싶었어. 목 말라서 물 주세요 이랬는데 엄마가 말만 했어. 다니 말 안 들어주고. 맛있겠죠? 다니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알레나세요. 알레나세요. 오, 너무 멀어. 다니가 멀리 갔네. 왜 거기 가 있어? 일로 와. 이거 노래 켜주고 일로 유인했어요. 이거 노래 켜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괜찮아? 아, 지금 아파트에서 소방훈련 한다 그래가지고 소리 났는데 다니 괜찮네요. 울 줄 알았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아니 다니가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다니를 4시 이후에는 최대한 안 재우려고 해서 한 4시까지는 잤으면 좋겠는데 맨날 3시 15분, 3시 20분, 막 3시 반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그래서 제가 낮잠 연장을 3, 40분씩 더 시켜주고 있거든요. 4시 정도까지 잘 수 있도록. 다니가 7시 반쯤에 막수하거나 그때 잠들어가지고 3시간 정도를 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3시 반쯤에 일어나면은 30분을 더 깨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잠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아 오늘도 잠 연장을 시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연장이 안 됐어요. 아 제가 진짜 한 40분 정도 아기띠로 안고 있었거든요. 막 계속 흔들면서 앉다 보니까 무릎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아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서 그냥 나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2개 다 먹어야겠어요. 당 좀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소리가 나. 어 밖에서 또 소리 나. 우리 집에 이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하는 걸걸 이게? 다니 안고서 뿌듯해? 오! 다니가 앉아버려서 뿌듯하구나. 이 각도에선 처음 찍는 것 같은데 다니. 아니 다니 이번에 기저귀를 바꿨거든요? 내돈 내산인데 모모랩일 거예요. 저는 모모랩이 기저귀가 있는 줄 몰랐고 다니 킨도 지금 오슬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가 요즘 똥파티를 몇 번 했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밤 기저귀는 상대적으로 위로 길어가지고 똥을 싸도 안 새는 것 같은데 오슬림은 다 좋은데 똥을 싸면 너무 새요.
근데 그렇게 셀 경우에는 뭐 단계를 하나 업해서 한다고 하는데 단계 하나 업하기에는 단위가 키로수가 많이 작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키로수보다는. 그래서 아, 이참에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니한테 일단 보기에는 잘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과연 똥파티가 안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저희 집좀 보실래요? 난리가 났답니다. 다니가 지금 거의 한 4시간째 깨 있어요. 두 번이나 재우는 걸 시도했는데 안 자가지고 그냥 제가 빨리 목욕시키고 막수까지 했거든요. 이제 남편이 도착했다 해서 남편 얼굴 보게 하고 바로 재우려고요. 칭얼거림 대박이었어요. 아, 아기띠를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안 자가지고 제 허리랑 어깨는 너무 아픈데 하나도 안 자가지고 완전 효율성이 마이너스였던 하루였습니다. 여기 있는 책다 읽어줬어요. 목쉰것 같아. 몇십 권을 읽었어요.